보면 볼수록 균형이 안 맞는 궁궐의 건축물. 이제 희정당으로 간다. 희정은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정치를 빛낸다는 뜻이다. 희정당은 창덕궁 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건축물이다. 동, 서, 남 행각과 건물을 하나로 연결했으며 남쪽 행각의 서양에서 쓰던 돌 출현관을 두 개를 만들었다. 그중 희정당들로 연결되는 출입문 현관에 포치를 두어 자동차가 드나들 수 있게 했다. 그리고 낙양각과 조선 왕실의 상징인 오약곰 문양을 달았는데 포치 하단의 돌기둥은 일본식으로 만들었다. 희정당의 용도에 대해선 여러 설이 있다. 현재 정설은 왕의 침전인 대전이었다가 조선 후기 들어 나라실보는 편전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며 대부분의 자료들도 그렇게 소개한다. 그러나 처음에도 침전으로 사용했다고 보기엔 석연찮은 부분들이 있다. 건물 이름부터 그렇다. 전통 건물의 경우 사용하는 사람의 신분 및 용도에 따라 이름이 정해진다. 높은 위치부터 전당 앞 각재 얼루정 순으로 나간다. 즉 전이 가장 높으며 당이 그 다음 서열이다. 그런데 창덕궁의 중궁으로 알려진 곳은 대조전이다. 왕비의 침전이 전을 쓰는데 왕비보다 더 높은 임금의 정식 침전이 당이다? 이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물론 왕도 당을 쓸 수는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왕비도 그에 맞추어 정식 처소의 이름을 당으로 써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다. 건물 양식도 그렇다. 보통 일반적으로 정식 침전의 건물은 가운데에 출입하는 칸을 3칸 두고 이 3칸 전면에 퇴마루가 밖으로 나와 있으며 온돌방이 대청을 기준으로 좌우에 있다. 그러나 희정당의 경우 그렇지 않다. 또한 연산군 때 희정당으로 이름을 바꿀 당시 신하들이 반대하면서 여기서 정사를 들을 뿐만 아니라 그를 닦는 의미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란 말을 한 기록이 있다. 이미 조선 초에 편전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궁궐지에도 대조전 남쪽에 있고 편전으로 시사를 하는 처소라고 적혀 있다. 그렇다고 단순하게 편전 기능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국여지비고에서는 희정당을 협양문 안 선정전 동쪽에 있는 임금과 신하가 만나는 연침으로 소개했기 때문이다. 연침은 임금이 일상생활을 하던 공간으로 주로 침전을 일컫는 말이다. 이런 일련의 자료들을 종합했을 때 희정당은 일상생활도 영위했던 편전으로 보는 편이 가장 정확할 것이다. 지금의 희정당은 1920년에 복구했는데 경복궁의 강령전을 헐어다 지었다. 그래서 조선시대 본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정문이었던 협양문은 현재 사라지고 없다. 누마루가 완전히 사라지고 긴 돌들로 쌓은 5단짜리 기단 위에 건물을 올렸다. 원래는 15칸짜리 아담했던 건물이었는데 총 55칸의 거대한 건물로 바뀌었다. 그 과정에서 희정당 옆에 있던 연못타월지도 없어졌다. 좁은 창덕궁 터에 큼지막한 경복궁 건물을 옮겨다 지어서 터와 건물의 조화가 일그러지는 결과를 낳았다. 그렇다고 강령전을 그대로 옮긴 것도 아니다. 골격은 조선식으로 하되 나머지는 서양식을 참조하자는 조선총독부의 기본 방침에 따라 이건되면서 크게 변했다. 우선 용마루가 없던 강령전 건물의 용마루를 시멘트를 발라서 만들었고 정면 가운데 3칸은 문짝을 새로 달았다. 그리고 동남쪽 측면에 있던 문짝도 창호문에서 나무판으로 바꾸어 달았다. 또한 문에 붙은 창호지를 없애고 유리를 덧대었다. 내부도 많이 변형시켰다. 원래 대청마루였던 곳을 응접실로 개조했고 서쪽의 온돌방을 접견실, 회의실로 만들었다. 접견실, 회의실 바닥은 전부 쪽마루로 바꾼 뒤 카페트를 깔았다. 서양식 가구도 배치하고 천장에 샹들리에까지 설치했으며 이 밖에도 행각에 욕실, 화장실, 이발실까지 설치하여 최대한 서구적인 느낌을 주었다. 2020년대에 카페트를 치웠다.